패티드 수의사 이연경입니다. 강아지가 우리가 바닥에 물건을 널브려 놨을 때 그 물건을 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말에 유독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양말을 들고 가버리거나 양말을 물고 뜯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왜 냄새가 나는 양말을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은 강아지가 양말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는 후각이 아주 발달한 동물이고 냄새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동물이라 냄새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보호자의 냄새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양말입니다. 보호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냄새가 잔뜩 묻어있는 양말을 물고 노는 것입니다. 양말과 마찬가지로 신발을 물고 뜯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 분리불안이 있다면 양말을 물고 뜯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야구선수들이 경기 전에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껌을 씹는 것처럼 강아지도 무언가 씹는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완화하기 때문에 양말을 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입니다. 강아지는 원래 물어뜯는 것을 좋아하는데 양말은 쫄깃쫄깃하고 푹신하고 부드러워 씹는 맛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보호자의 냄새가 묻어있는 장난감이면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가리식이라면 이가 간지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두드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루할 때 양말을 씹습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해주지 못하거나 심심하고 지루할 때 새로운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이때 양말이 눈에 띄게 되면 새로운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관심을 받기 위해 양말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아이들은 귀가한 보호자와 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양말을 가져가기도 하고 무관심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를 물어뜯기도 합니다. 특히 강아지가 양말을 물었을 때 잡아당기거나 쫓아가는 행동을 보이면 아이는 놀이로 생각해서 계속 양말을 물고 다니게 됩니다. 양말은 강아지가 물어뜯으면 쉽게 찢어져서 그 조각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조각이 작아서 대변으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위장관 폐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을 무는 행동이 안전하진 않습니다. 양말을 가지고 노는 일을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양말이나 속옷 이런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말을 좋아한다면 비슷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뜯어도 안전한 장난감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할 때 양말을 씹는 행동을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분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산책을 강화시켜 주시고 실내에서는 노즈워크 놀이를 활발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는 아이에게 사랑이 전해지도록 충분한 놀이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일상에서 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양말을 물고 있을 때 잡아당기거나 쫓아가면 놀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 놓는 훈련을 해주시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 강아지가 간식을 보고 장난감을 입에서 떨어뜨릴 때 이때 놔! 하고 말을 하고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반복해서 일상에서 하다 보면 놓는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에게 양말을 뺏으려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강아지가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게 하는 것은 오히려 훈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혼을 내지 마세요. 강아지들이 다양한 이유로 양말을 좋아하고 물고 뜯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양말을 잘 보관해 주시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강아지 양말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페이지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